40년. 40년. 여기도 고향이세요? 네, 고향. 풍어 시절에 비해 어획량이 줄고 지금은 60여 척 작은 어선만이 조업을 나가고 있답니다. 해가 지면 바다 한가운데에 집어등이 켜지고 힘차게 조상기가 돌아갑니다. 야행성 오징어를 쫓는 어부들에게 밤낮이 바뀐 생활은 피할 수 없는 삶. 조상기를 타고 올라오는 오징어는 씨알이 굵고 실합니다. 추운 겨울에도 수온이 11도 정도로 유지되고 수심이 깊어서 울릉바다는 오징어잡이 어부들에게 이후부터 황금 어장이었죠. 와, 진짜 크네요. 한동안 궂은 날씨 때문에 바다에 나올 수 없었는데 오랜만에 풍어입니다. 선생님, 이거는 저 자동식이랑 좀 방식이 다르네요. 이거는 네. 옛날에 이제 그 우리 그 이거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이거 손을 가 잡는 거야. 그런데 요즘에는 옛날에 고기가 많은 데 잡는데 고기가 없어가 요거만 잡아야 돼. 요거 안 잡으면 고기 잘 물어. 요 사람 잡는 이게 더 잘 물어요? 이게 더 잘 물어. 잡으라고요, 아가. 제가요? 아. 네, 잡으라고. 조심하고, 어? 조심해야 돼. 수심이 한 40m만 차놨다고, 이거. 깊이. 옛날이 하나 똑같다. 옛날이기가 똑같아요. 네. 오징어가 잡혀줄까요? 잡았어요! 사장님! 잡았어요! 여기! 겨울의 울릉도 밤바다는 오늘도 불을 밝힌 배로 훤하고 바다는 어부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줍니다. 울릉도 사람들은 그 선물을 받으며 살아가죠. 20마리. 한 박스예요. 20마리. 감사합니다. 농사 지어가지고 사는 거면 지금 어부들은 이거 오징어 잡아야 돼. 파르가 잡아가 많이 살아가도 살아보고 이거 어? 네, 고마운 존재네요. 아, 오징어 정말 고마운 존재지. 해볼까? 자정이 넘어갈 무렵 이게 바로 싱싱한 오징어는 피로를 풀어줄 겁니다. 이거는 돌김이라도 해야 맛있는데. 이렇게 김에 싸서 먹어요? 맛있지? 어.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태어나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오늘. 아, 좋다! 고단해 보이지만 오징어가 있어 정겹고 풍요로운 섬이지요. 밤샘 조업을 마치고 항구로 돌아오면
이제부턴 아내의 차례, 오징어 내장을 제거하는 작업인데요. 손놀림이 예? 빠르시네요. 저보다 더 빠른 사람도 있어요. 예. 시집왔는 데가 40년이니까 원래 40년이에요. 40년, 대 한 38년. 38년 때 탔는가 보다, 아저씨. 애들, 남매인데 대학 다 나오고 했어요. 이거 오징어 작업. 오징어가 효자네요. 예, 효자예. 옛날에 울릉도에 오징어가 풍년이면 시집까지 하는 말이. 그래서 생기는가 보다. 이 한 꼬재에 20마리 꼽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한 축. 이렇게 하면 한 꼬재에 한 축이. 울릉도 사람들을 살게 하는 귀한 오징어. 해풍 맞을 준비를 끝내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을은 다른 곳에 비해 일교차가 커서 건조된 오징어의 맛이 좋답니다. 예부터 이 마을 사람들은 오징어를 말렸다가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답니다. 해아동의 인고무. 시집을 내보고 잘 갔대요.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갔대. 그렇게 하루 작업을 끝내놓고 됐습니까? 한번 쓸어볼란겨. 진짜 인고부 많네요. 에? 이래 주로 아침에 많이 쓸어줘요. 바쁜 어부들이 있는 재료를 비벼 먹는 데서 시작된 오징어 회무침. 울릉도 사람들의 음식입니다. 밤새 고생하고 오셨는데. 아이고 여보 고마워. 이럴 때 또 먹을 거 줘가지고. 어? 맛있어 맛있어. 항상 뭐 오징어는 잡고 안 잡고 떠나가지고 물론 많이 잡으면 기분 좋고 아침마다 그날이 하루의 기쁨이에요. 저희들은 뭐 우리가 못 잡아도 남들이 많이 잡아오기를 기다리고 뭐 또 오늘 못 잡으면 내일이 잡겠지 그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죠. 내일은 더 많은 고기가 올라오겠지요. 북면 해안을 따라가다가 현포마을에서 두 남자를 만났습니다. 네, 낚시 나가시나 봐요. 네, 낚시 나가면 바로 좋았어. 무태서 살다가 고향 섬으로 돌아온 두 친구인데 종종 함께 낚시를 즐긴답니다. 앞이 보이는 게 코끼리 말. 그리고 뒤에 코끼리가 똥 섰다 그래서 통역. 앞에 이렇게 보면 주름이 코 주름이 큰 것처럼 있어요. 코끼리 바위라고도 불리는 공암은 수천 개의 돌 기둥을 묶어놓은 듯하죠. 살았어요, 살았어. 살아서 그런지 몰라. 역치가 그래 좋다는 말은 모르겠는데 역치 사람들은 좋다 그래. 대풍감에서 관음도까지 굽이굽이 절경인 북면 해안을 지나 낚시 포인트에 도착했는데요. 벌써 잡힌 건가요? 그렇죠. 꽤 큰 것 같은데요. 힘도 만만치 않고요.
이 섬에서는 작은 거랍니다. 울릉도는 해안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수심이 수천 미터나 된다지요. 그래서 낚시할 곳이 많고요. 지형에 높낮이 차가 크고 암초가 많아서 다양한 고기가 풍부하다죠. 연신 대어가 올라오는데 이번에도 심상치 않습니다. 5자 되겠다. 5자. 그냥 가물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뭘까요? 우와. 아주 실한 참돔이네요. 오. 마치 그냥 이렇게 원전을 그랬지. 야. 색깔이 예쁘네. 딱 색감으로 딱 좋다. 다 먹고 싶다, 이겼다. 49. 49. 취향 사람들은 거기 안 잡혀서 20대만 드리고 자체만 먹고. 그래서 고향 울릉도로 돌아온 거죠. 지금이 좋을 때예요. 이제 산란철을 위해서 얘들이 먹이 활동을 하면서 기름을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기름지고 맛있죠. 게다가 물속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맑은 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싱싱한 고기니 맛이 얼마나 좋을까요? 야, 낚시 끝나고 이 맛에 울릉 사는 거지. 바로 이 맛이죠. 맛있네. 먹고 싶은 건 다 그래. 그냥 잠시 나와서 낚싯대만 들으면 고기 이런 고기 나오니까 나물 뜯어 먹고 고기 잡아 먹고 진짜 말 그대로 뭐 자연인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제일 부러워합니다. 제 사는 삶을요. 나는 지금 육개 나가서 살라고 못 살아. 못 살아, 나도 못 살아. 나도 그렇지? 붙잡아두고 싶은 울릉도의 밤입니다.